선거권을 둘러싼 갈등은 비단 미국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원지 영국.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시작된 산업혁명은 영국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변화된 경제지형은 사회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동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리면서 새로운 계층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1838년 8월,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명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불리는 선거법 개정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던 영국의 노동자들. 그런 그들이 집회에서 요구한 것은 투표권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대지주들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차티스트 지도자였던 조셉 스티븐슨 목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보통 선거권은 포크와 나이프, 빵과 치즈의 문제처럼 생활에 밀접히 닿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보통 선거권이란 모든 노동자가 좋은 외투를 두르고 좋은 모자를 쓰고 온 가족이 번듯한 집에 살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할 권리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의 말처럼 차티스트 운동은 단순한 투표권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선거권을 쟁취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도 자원 배분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 이 운동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10년 가까이 계속된 차티스트 운동은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을 맺고 맙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개혁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1867년, 마침내 노동자들은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1918년에는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로 투표권이 확대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28년, 21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이 허용되기에 이릅니다. 모든 시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